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9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고 또 세상에서의 삶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에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모든 이웃들에게 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가슴에 예수님을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1페이지 어간입니다.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의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아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 반가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오케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또 2주 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때 명절 동안 가족과 친척들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추억을 보냈나요? 혹시 휴대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TV와 나와 대화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좀 해보고 있기는 한데요. 자,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고 추억을 나누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휴대폰보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 사람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날까요? 네, 이사야를 만났습니다. 네, 친구들의 마음에 대답을 들었어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주전 8세기에 남쪽 이스라엘 중에 남쪽 유다의 예언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려운 막 전쟁과 위협 속에서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어렵고 힘든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날까요? 네, 고마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그 나라에는 평화가 가득하다. 그냥 잠깐 왔다 떠나는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 평화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약속으로 주세요. 그 나라를 우리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성경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만날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림이라 보기 좀 힘들긴 하지만 얘는 흙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판이고요. 얘는 돌로 만들어진 판이에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판에 옛날에 터키 지역 무덤은 아니에요. 터키 지역 그쪽에 살았던 아시리아인들이 이 흙판에 계약서의 내용을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새긴 다음에 이거를 불로 구워서 단단한 판으로 만들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게 40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에 기록된 건 결혼 서약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중요한 문서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중요한 도장도 찍어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서들을 증거로 남겨놓고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계약서 중에 그런 계약서도 있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걸 발굴한 건데 땅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도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 그 약속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단단한 돌에 이제 어머 벌써 등장했어요. 단단한 돌에 이제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먼저 그림이 등장하긴 했지만 돌에 무언가를 새긴다 하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의 이 이야기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케이, 감사해요. 맞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돌에 새긴 약속,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고 약속하실 때 이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자, 십계명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앞뒤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자, 이렇게 열 가지의 계명들이 있고 또 성경 안에 이 열 가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들이 쭉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어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런 정도의 죄를 지었는가?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랑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라고 계속 말씀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그때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나라 자체의 그 생활의 터전은 완전히 파괴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는 울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었고요. 가족도 잃었고요. 많은 것들을 잃었고 심지어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 예레미야가 등장했고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거 그거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 그날이 꼭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과 했던 그 약속을 어겨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셨을까? 소리가 커졌네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으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알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옛날, 이 성경에 쓰였던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하늘을 재는 것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큰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그 새로운 약속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했었던 그 약속과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약속 자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을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새겨주는 그 약속.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 그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고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날라갔죠?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중요한 무언가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탐하고 뺏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생활할 때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일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나한테로 돌아와, 회개하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의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나 너네 곁에, 너희들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백성으로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발견해내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지키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길에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잘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띵.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최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9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한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월달 안내는 6학년 3반 잘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오늘 안내를 너무 잘 해주셔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6학년 3반 수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9월 초등부 예배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고요. 지금 이 예배 영상은 월요일 5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오니까 혹시 예배 참석 못한 친구들한테 오후 5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니까 그 영상 가지고 예배를 하라고 친구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